시던 대로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필립군. 저... 사장님... 이런 이런... 오래전 못난 친구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다니... 츠바이의 육과가 당했다고 하더군. 못난 친구야...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이런 꼴이라니... 아, 이놈의 지긋지긋한 쌍화차 냄새. 쌍화차만 주구장창 만들려고 우리 사무소 들어왔나? 유나야, 필립군은 실제 성과도 훌륭하다. 교수님, 제발 실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필립이 뭘 보고 봐야겠어요? 이번 의뢰는 치과의 협회로부터 직접 받은 건지. 왜 그리 울상이야, 필립? 도시질병 사건을 맡아서 혹시 긴장한 거야? 뭐 아니면 됐어. 이기는데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네. 지금 알려줄게. 내가 준 걸 너장하고 당했다고 말해. 너야. 그만 치지 않을 듯. 그러면 네 책임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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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리숙하고 약해 빠져서 동료들이 다 죽은 거 맞다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네가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 일이 벌어지면 결과에 생각하기 편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되잖아?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납득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 어이 꼬맹이들, 너무 괴롭히지 마. 적어도 우리 사무소에서는 절대 자네 같은 대결사를 받지 않을 거야. 우리 흐리가 동료들을 위해서, 다들 이내에 보답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한심한 일입니까? 짜증나서 못 들어주겠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그런 생각을 하는 해결사는 우리 사무소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뿐이잖아. 등상 좀 떨지 마. 감정에 휘둘리는 놈만큼 등을 맡기기에 위험한 놈도 없으니까. 너 하나 챙기자고. 우리가 다 죽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이기는다요! 누구세요? 사랑해요.